야곱이 베엘셰바를 떠나서 장가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죠,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장가들로 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신부로 장가들로 오신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결국에 성경의 목표는 뭐예요? 어린 양이 그 성도들에게 장가가는 것. 그걸로 성경은 마무리되죠, 그죠? 남편과 아내의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아침의 얘기도 지금 야곱이 그 장가들러 어디 이제 길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더니 꿈을 꿨더니 거기 사다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리고 야훼께서 나타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죠, 그죠? 그 깨달은 바대로 야곱이 행하는 장면이 있고 야곱이 그 맹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2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맹서를 하는데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빵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오게 된다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뭐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22절에 가보면 이제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기록은 없다고. 그리고 뭐 그걸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예요.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 땅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이게 야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야곱은 정말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달라진 걸 좀 느낍니까? 29장, 30장 나머지 그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의 깨달음은 뭐예요? 야곱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죠? 16절하고 17절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뭘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은 걸 알아야 야곱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우리는 추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죠? 분명코 야훼가 이곳에 계시도다. 아, 근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에도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에도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훼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야곱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야훼가 어디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 이곳이 참으로 두려운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뭐가? 뭐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아, 그게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입니까? 작은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느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됐고 더 이상 여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태양이 해가 져버렸다라는 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해가 져버렸다는 건. 이 고대에 어떤 해가 졌다라는 건 여행을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그죠? 그죠? 아마도 뭐 별이라도 영롱하게 빛나면 길은 찾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해가 졌다라는 건 일단 그 이 밤의 그 여행의 그 위험,
위험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걸 말하죠. 그죠? 다행히 그 뭐 오아시스를 찾는다든가 뭐 자기를 뭐 하룻밤 묵게 해줄 수 있는 뭐 그 이방인의 호의를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거기서 잘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돌 중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아마 그 베개로 삼은 것 같아요. 여기 그 11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개의 돌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 돌들로 돼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돌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돌 중에서 택해서, 그죠? 뭐 베개로 삼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이 드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죠. 그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에 관한 꿈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꿈이라는 건 아시죠? 이게, 그죠? 이런 거에 관한 그 동화가 많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잭과 콩나무도 있고. 어쨌든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어떤 그 매개체로 사다리든 뭐 동아줄이든 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죠. 그죠? 하늘과 이 땅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주를 말한다면 이 사다리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에? 고대 사람들이 에? 이 사다리를 뭘 메타포한다고 뭘 메타포하는 걸로 표현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지금 그 야곱이 만난 그 하늘과 야곱이 만난 그 땅이 결국 우리 안에 그 우주를 말하는 거라면, 그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예. 그런 거라면 지금 결국 야곱이 야훼를 자기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다리는 뭘 말하겠어요?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왜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어센딩과 이제 디센딩을 설명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인자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하는 이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보편적인 체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모든 이들이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맨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체험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마리아를 만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이 디센딩에 관한 건 어디서 설명이 돼요? 복음서 맨 앞부분에 설명이 되죠. 그죠?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그죠? 어센딩과 디센딩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라고?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실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0장 이후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그죠?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심판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그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그 어센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발생해요? 다시 디센딩이 발생하지. 어떤 디센딩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 모세가 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어센딩과 디센딩을 여기에 기록해 있는 해놨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갭이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가졌던 신앙이잖아요. 그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닐 이유가 없었지. 그죠?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초등 학문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야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볼. 누가 읽어볼래?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역하면 이래요.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인자야.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 원문 한번 봅시다. 지금 인자가 어디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럼 인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서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어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땅에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하늘과 땅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면 하늘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하늘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늘과 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하늘이 어디 있다고요? 저 우주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하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야외, IM이 계시는 곳에 하늘은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IM이 없는 곳, IM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늘이 없어요. 거기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에만 있냐면 그 IM이 계신 곳만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이 지옥에 가면 거기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어센딩과 디센딩은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어센딩이고, 그죠?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그 임한 그 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디센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중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위선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력해진다고. 자, 그러면 어센딩 하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센딩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 그 통치하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인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예수가 스스로를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디센딩과 어센딩의 개념을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통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뭘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주가 통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에 통치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주를 통치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센딩과 디센딩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2절.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온산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에? 그 수많은 그 천사들에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어셈블리, 장자들의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에게 도착했고 너희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모든 사람의 심판자에게 도착했고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 도착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도착했어요? 예수에게 도착했으며 또 누구에게 도착했어요? 그 뿌려진 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도착한 그것들을 다 읽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예? 자,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자와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뿌려진 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것은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땅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어떤 게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시온산은 마치 땅에 있는 것 같죠. 그죠? 또 땅에 있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뿌려진 피 뭐 이런 건 땅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자,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어떤 건 복수고 어떤 건 단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수와 복수가 같은 거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복수로 보면 뭐예요? 의인들이며 의인들의 영들이며 수많은 천사들이며 또 그걸 피로 보면 뭐예요? 뿌려진 피예요. 도시로 보면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산으로 보면 뭐예요? 시온산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걸 말하는 걸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그 지금 야곱이 이 지금 체험한 게 엄청난 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그죠? 사실은 야곱이 여기서 이 체험만 하는 건 아니에요. 29장에 가면 또 아주 새로운 체험을 또 한다고. 13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누구에게 도착한 거예요? 야훼에게 도착한 거예요. 그죠? 야훼에게 도착해서 야훼로부터 이제 그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이 야곱이 복을 받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야곱은 지금 밤이에요, 밤. 그죠? 그죠? 낮에는 태양에 의지해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그죠? 그 태양의 그 본체, 그 태양으로 메타포 되는 그 진리, 빛의 본체인 야훼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14절하고 15절에 보면 그 축복의 본질이 나타나죠. 그죠? 축복의 본질이 뭐예요? 13절부터 볼까요? 잠시. 야훼께서 그 사다리 위에 그 위에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훼고 야훼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선 땅, 그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그 시드, 너의 씨앗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써놓은 그 수식어가 아주 특별하죠.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여기 시드를 누구라고 못을 박아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을 너희 아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너희 아비라는 것은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이삭이 야곱의 아비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희 아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마태복음 그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정보를 좀 더 알았잖아요. 13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시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체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걸 전부 뭉뚱그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이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이 땅의 그 천국을 만들고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13절이 성취된 걸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13절이 여전히 그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존재라면 아, 그 존재는 아주 슬픈 존재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13절이 성취됐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여전히 그 자손이 번성하길 기다리고 여전히 그 아직 땅이 없는데라고 땅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은 성취된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 약속된 그 땅을 받았습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 여러분들 그 땅을 받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땅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안 하잖아? 그걸 경작을 안 하고, 그걸 통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 땅이 내 거 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어때요? 여러분들 그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리 내 땅이라도 내가 그걸 통치하고 경작해서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잖아? 아, 쓰레기장 돼. 여러분들 삶이 가시와 그 엉겅퀴로 다 꽉 들어차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치하는 법도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어떻게 통치하는 거야? 목표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목표를 가지고 통치해. 그래서 목표가 없는 존재는 통치하지 않는 존재야. 그러니까 엉망이라고 삶이. 지옥의 삶을 산다고. 그리고 거기서 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너무 행복해 한다고. 그런 지옥의 삶을 산다고.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쇼크, 어떻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통치하지 않으면 통치하시는 방법이 없다고. 크든 작든 항상 목표를 가져요. 아침마다 목표를 갖고 항상 새로운 목표를 갖고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를 꼭 1년에 한 번만 할 필요가 없다고. 꼭 뭐 정월 초하루 날 꼭 통치 한 번만 하고 1년 내내 황무지로 남겨놓으면 1년 내내 누가 여러분들의 그 땅을 통치하고 땅을 못 쓰게 만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때가 될 때마다 씨를 뿌리고 때가 될 때마다 걷어들이고 그래서 항상 부지런히 통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자가 더 바빠요? 가난뱅이가 더 바빠요? 아, 부자가 더 바빠. 부자는 그 재산 관리하려면 힘들다고. 통치를 해야 되니까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부자면 바빠야 된다고. 통치하기가 바쁘다고. 자, 14절 봅시다. 14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뭐 축복은 사실 오늘날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이미 축복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통치만 잘하면 여러분들의 복, 그 그리스도의 복은 여러분 것이 된다고. 근데 아무리 복을 가지면 뭐하냐고. 통치를 안 하고 그 복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15절의 이 축복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누리지 못했던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15절은. 그러니까 이 종교로서 그 제사를 지내는 종교로서 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15절의 축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죠. 그죠?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야 비로소 그 내 안에 하나님, 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근데 그 이 복음이라는 건 이미 창세기에 뿌려진 거예요. 그죠?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 복음의 본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걸 그 잘못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사실은 복음 자체, 15절은 사실 복음 자체죠. 그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그걸 좀 이해합니까? 한 존재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등학문에서 떠나서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초등학문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문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행복했죠, 그죠? 근데 그 행복이, 행복이 언제부터는 행복하지 않았죠, 그죠?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곳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하는 걸 항상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첫날 밤에는 분명히 한 몸이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다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직 완전해진 게 아니라고. 자, 16절은 이제 그 야곱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야곱에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것뿐이에요. 이제 17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길이라는 것, 문이라는 것,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죠. 그죠? 이 하늘로 가는 문,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걸 인식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내가 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자신이 문이에요. 야훼께로 가는 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완전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걸 완전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제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죠. 근데 여기 그
여기 이제 필라라고 돼 있는 이 기둥이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마츠바라는 건데 이 기둥이 뭔지 알아요? 근데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다 그 무덤을 메타포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무덤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에게서 무덤은 뭐예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필라는 뭘 말하는 거야? 이 마츠바라는 건. 누군가가 죽어서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죽잖아요. 그죠? 그 부활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은 뭘 인식하는 거야? 자기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죽으신 하나님, 자기 안에 묻힌 하나님의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이 기름은 어디서 오는 기름이에요, 원래? 원래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온, 반석에서 나온다고, 물이? 그럼 기름은 어디서 나와요? 기름도 돌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기름과 물,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돌에서 나온다고. 돌이 뭘 메타포하냐면 그리스도를 메타포한다고. 자, 인간이 오늘날 우주를 가잖아요. 그죠? 그죠? 인간이 우주를 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돌에서 나오잖아, 돌에서. 해골이 돌이를 말한다고? 돌에서 나오잖아? 예수가 죽어서 어디 묻혀요? 돌 속에 묻힌다고? 돌을 깎아서 거기에 묻힌다고? 깎아서 굴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굴에다가 뭘 막아놔, 돌로 막아놓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그 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해골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생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골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골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주를 가겠어요, 그죠? 그 해골에서 나오는 그 기름과 해골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주를 가겠어요, 그죠? 무슨 제주로 가겠어? 무슨 제주로 갈 거예요? 이 돌에서 나오는 기름, 돌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아, 이 기름이 돌에서 나오는 거군요. 이걸 이제 깨달음을 이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자, 2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맹서가 나오죠, 그죠? 네, 재밌어요, 그죠? 그 20절에 보면 이제 빵과 입을 것을 준다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1절에는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올 수 있다면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하고 잠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그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있어서의 그 서바이벌이죠, 그죠? 근데 애고들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는 것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려고 하고, 하나님이 서울대학에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직장 사장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 개념이라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새벽마다 맨날 찾아가는 거였다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I am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지난밤 꿈에서 본 그 I am, 내 자신의 존재로 와 있는 그 I am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주제가 사실은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주야를 굶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의심하는 자,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떡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은? 그 떡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떡, 그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떡,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육체의 떡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만 그 본질의 떡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깨달음의 끝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다 깨닫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시험, 그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응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초보 신앙과 이 성숙한 신앙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신앙이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빵을 굶지 않고 먹어야만 그 다음에 그 영원한 떡, 진리인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굶었는데 그 아침을 굶은 이유를 내가 그 영원한 떡, 진리인 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굶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이 그 에고로서 살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그 아침의 떡을 먹고 나야 영원한 떡을 추구를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계를 통치하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 바뀌어야 돼요. 뭘 먼저 통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떡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통치를 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지. 그 먹는 떡, 그 먹는 떡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다고. 먹는 떡을 가지고 통치해서 성공한 통치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도 먹는 떡을 가지고 통치해갖고 성공한 통치자는 없다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나중에 창고까지 다 털린다고. 내가 많이 먹을 걸 창고에 넣어두고 이걸 가지고 내 종들을 부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하잖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진리의 떡을 가지고 통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지하철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1,000원짜리 넘겨주라고 내가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진리를 넘겨줘야 된다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넘겨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좋은 걸 줘야 돼? 가장 좋은 걸 준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최고의 것을 줘야 된다고.
애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주잖아. 애들이 떡볶이 먹으면 여러분들 속상하잖아. 애들이 그냥 엄마가 차려준 그 자연식, 어? 신선한 음식을 애들이 먹어야지 여러분 기분 좋지. 애들이 어디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떡볶이 사서 먹으면서 엄마가 준 거 안 먹으면 여러분 속상하잖아.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최고의 것하고 안 최고의 것을 자꾸 섞어서 주지 마라고. 그러면 애들은 꼭 안 최고의 것만 먹어. 내가 여러분들이 그 떡볶이 자꾸 애들한테 주려면 내가 극구 말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최고의 것을 주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애들을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주게 돼 있지 않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이 아닌 걸 줄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최고의 것을 주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애들이 그걸 먼저 알아. 거지가 있잖아. 1,000원짜리를 주잖아. 거지가 먼저 알아. 얘가 나를 거지로 생각한다는 걸 먼저 알아.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거지로 생각하는 존재를 걔네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감사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주잖아. 걔는 절대로 그거에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최고의 것을 줄 때만 걔네들은 감사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1,000원짜리를 주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이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이 있는데 최고의 것을 안 주고 1,000원짜리를 주게 되질 않는다고. 통치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삼류 통치를 시작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의 통치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세계는 거지들의 지옥이 된다고. 애들이 다 거지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다 거지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거지를 통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를 통치하고 싶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 22절에 이제 그 11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11조를 주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하게 섰습니까? 이 야곱이 11조를 줬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 그냥 이 맹서를 한 거야. 근데 이 맹서를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지난번에도 그 아브라함이 그 멜키세덱에 11조를 줬다라고 했을 때도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뭘로 인식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뭘로 인식한 거예요? 그걸 야훼의 것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라는 건 뭐냐면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10의 9는 내가 갖고 10의 1은 네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다 당신의 것이에요 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것은 다 당신의 것이군요 라는 걸 가지고 드려야 돼. 그게 11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10의 9은 내 거고 10의 1은 네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10의 10은 다 내 것이고 10의 10은 다 야훼의 것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부요함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연말이 됐는데 왠지 좀 가난한 것 같고 쓸쓸하잖아. 왜 그래? 그 야훼의 것, 야훼의 것이 내 것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쓰레기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이 쓸쓸하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야훼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난한 거야. 거기서 아무리 뭐 11조를 떼서 드려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그 부유함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연말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축복 중에 하나라고? 모든 게 다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사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소를 잡고 여러분들의 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타리에 있는 걸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것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라면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잡아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 부유함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서 사정사정하게 되잖아. 그죠? 그죠?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사정하잖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사정하잖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라고 사정하잖아? 아니? 누구한테 가 사정하잖아, 여러분들이. 어? 어디 뭐 좋은 거 있다더라 하면 아침부터 가서 술 쓰잖아? 어? 내 돈 가지고 가서 사정하잖아?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돈 가지고 와서 줄 서갖고 사정하고 있다고? 그 입을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입을 건 자동방으로 온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꾸 먹을 걸 찾으러 다니고 입을 걸 찾으러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고 다니는 동안에 아, 그리스도는 없다고. 여러분 안에. 보고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을 안 한다고. 안 해보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해보면 다 알게 돼. 꼭 안 해보고서 얘기를 한다고. 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주를 통치하자마자 어?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다고. 하등 쓸모없는 것들을 구하고 그걸로 다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통치를 안 하니까 그래? 항상 가난하다고? 돈이 있어도 가난해, 그 사람은? 돈하고 저는 관련 없이 가난하다고. 자, 29장 가봅시다, 이제 29장. 자, 29장 한번 쭉 읽어볼래요? 아주 스토리가 많이 진전되죠, 그죠? 이제, 야곱이 장가가러 이제, 베엘시바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어요. 하란을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그 라반의 딸인 라헬에게 그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했는데 레아에게 속죠, 그죠? 레아에게 속고 그래서 엉뚱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엉뚱한 여자로부터 자식을 얻고,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지 아마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어쨌든 뭐 줄거리만 보면 지금 야곱은 한창 그 장가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장가를 마치지 못했죠, 그죠? 네. 원래 장가하고 싶었던 라헬에게 장가를 지금 가기 위해서 엉뚱하게 지금 레아에게 장가를 간 사건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인물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은 레아가 좀 더 공감이 느껴집니까? 라헬이 공감이 느껴집니까? 뭘 공감해? 아, 그 처지가. 아. 레아가 공감이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고 지금 상당히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에게 공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레아에게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왠지 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죠? 뭔가 좀 사람은 착해 보이는데, 뭔가 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잘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레아가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레아가. 이 진리의 세계에서 지금 레아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애고를 말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애고를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봤을 때 멋지게 보일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왠지 좀 잠에서 뿌시시 깨어나고, 왠지 좀 화장도 잘 안 먹고, 왠지 좀 뭔가 좀 활기가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진 않잖아. 그죠? 그쵸? 근데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이 우리가 욕망하는 거하고 우리가 제일 욕망해야 되는 가장 가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거하고 일치하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미팅하잖아. 집단 미팅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남자도 킹카, 여자가 퀸카가 있다면 가장 페어한 건 뭐예요? 퀸카가 퀸카하고 맺어지는 게 가장 페어하잖아요. 그죠? 합리적이잖아. 그죠?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퀸카하고 킹카하고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과정들이 있다고. 우리들은 그 정말로 욕망해야 될 것을 바로 욕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난 쟤가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선택하는 건 얘를 선택한다고. 애고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 애구들은 그 욕망을 노골적으로 추구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욕망하는 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추어도 못해. 애구들은 꼭 엉뚱한 걸 선택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있어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는 건 언제냐 하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야. 내가 좋아했던 애는 걔야 라는 걸 우리가 추억할 때 그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러나 아직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에고의 입장은 아 그렇게 욕망에 솔직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욕망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에고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욕망을 그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건 결국 언제냐 하면 내가 욕망을 추구해도 돼라는 그 믿음 체계가 생겼을 때거든. 근데 사실 그 믿음 체계는 구천적으로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도 얻게 되지만 사실은 누가 주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아빠로부터 믿음 체계를 물려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들에게서 받는 그 욕망을 추구할 때 그 기본 자세에 대한 애들이 엄마로부터 불려받는 전통은 뭐냐 하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욕망을 추구했던 방식, 그걸 물려받게 돼 있다고, 애들은. 근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욕망을 추구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그 두려움이거든. 응? 절대로 욕망은 내가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서도 출발한다고. 모든 엄마 아빠들의 그 욕망 추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그것은 애들에게 그대로 전승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해. 그 얘기를 하는 건 언제예요? 엄마가 아빠 그걸 해보니까 되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애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하니까 되대라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하니까 되대라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지금도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계속 하면 되대라는 그 방식을 애들한테 전승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 체계, 자기 안에서 욕망을 추구했을 때 그 욕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체계를 애들이 엄마로 아빠로부터 그걸 믿음 체계로 받지 않는 한 결국 애들은 그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되냐 하면 어떤 짱구를 굴리게 된다고 계속.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고지가 어딘지를 항상 살피게 돼. 그래서 내가 얘를 좋아해도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아. 1차적으로 얘를 해야 돼. 라는 걸 본질적으로 알게 돼. 본능적으로 애들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짱구를 굴려서 추구하는 욕망이 결국은 원래 자기가 욕망했던 것으로 연결이 돼서 그 욕망을 궁극적으로 욕망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제로야, 제로. 욕망을 솔직하게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욕망에 도달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야곱과 라반과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그 욕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녹아있다고.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죠? 이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프랙티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야곱과 라반과 이 쌍둥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욕망의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우리 상당한 그 정보들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